자, 이제 숙제. 숙제가 아니라 요거까지. 딴 사람 만든 폴더 걸 가져오는 방법.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임포트 식스에, 아, 여러분 건 없을 테니까 보기만 해. 이제, 이건 보고 이제부터 숙제야. 임포트 CSS 프로젝트가 있어. 얘 누르면 창이 뜹니다. 그죠? 나는 디렉토리에 있는 걸 가져올 거야. Select Search Directory라는 메뉴가 있어요. 맨 위에. 진행이 안 보이지? 딱 봐도 안 보이는 표정. 브라우저를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가 있는 워크스페이스 폴더. 그걸 선택을 해. 딴 거 하나 선택을 했어요. 쭉 읽어와요. 읽어온 거야, 지금. 이 중에 뭘 할까? 우리 그린 파워 거 한번 해볼까? 우리 추억 속의 그린 파워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자, 카피, 이거 반드시 키워야 돼요. 카피를. 카피 프로젝트가 중요해요. 내 걸로 복사해 오는 거야. 반드시 키세요. 안 키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링크 정말 싫어해요. 여차하면은 엄한 거다 하고 수정돼 버려요. 카피하고 피니쉬. 뭐가 쭉올 거예요. 복사가 된 겁니다. 근데 저기 뭔가 빨간 게 떴는데요? 이 닫고. 빨간 게 떴는데요? 빨간 게 뭘까? 프로퍼티를 들어가 보면 프로퍼티의 제너럴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저 빨간색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컴파일 버전. 아, 예전에 우리가 최근에 CSS를 업데이트했죠. 지금 7.4로 새로 깔았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로 다르다고 그랬던 거야.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되지. 차이가 있지. 컴파일러도 버전이 높으면 물론 안정화됐겠지만 높아지면서 뭔가 또 추가도 하잖아. 그냥 뭔가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높은 데서 안 되면 낮추기도 해봐야 돼. OK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빌드 올. 타겟 컴피그도 달랐네요. 타겟 컴피그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지금 타겟 컴피그 폴더에도 빨간 게 켜져 있어. 아, 이건 보니까 커넥션이 없네. 자, 커넥션을 얘가 지금 100v2라고 했잖아요. 100v2 고르고,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가서 빌드 올. 뭐가 그래도 켜져 있네? 뭐가 켜져? 찡, 아. 아하. 지우고. 야, 이때 저게 켜지면 안 되는데. 타겟 컨피그레이션. 지금가? 아, 뉴. TMS320F28335 XDX 200 V 아 200이 난다. 100V2 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리고 뭐 이거 왜안 되지? 왜 X가 띵 뜨냐? 세이븐.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옮기더랑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어떻게 옮겼지? 타겟, 아, 여기서 만드는 거였나? 자주 안 만들다 보니까는 실수가 있네요. 이해하세요. 나도 자주 안 쓰는 건 기억이 잘안 나. 왜 타겟이 안 생겨요?
또 어디서 만드는 거야? 메이크 타겟. 야, 메이크 타겟이잖아. 왜안 생기니? 바람사무. 왜안 만들어질까? 어? 어디선가 만들어진 이상한 기분인데? 응? 아닌데? 써야 되나? 역시 아니네. 이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알아서 알려줄게요. 새로 만드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 복사. 밑에 거에 복사해 왔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아, 그리고 F 컨트롤 B 눌러서 반응이 없어. 빌드 올. 빌드 올 하고 에러 없고 빨간 거다 없어졌죠. 딴거 복사해 온 거야. 유서가 복사해 왔다고. 이렇게 하면 딴애 프로젝트 내 폴더에 가져온 거야. 그래서 폴더를 열어서 보면 자, 내 폴더에 얘가 들어와 있지. 근데 원본은 원래 28335 폴더에 그대로 있어. 근데 이제 복사되고 내 거에서 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숙제란 무엇인가 하면 연구실에 많은 컴퓨터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 거든 좋으니까 공개된 컴퓨터를 뒤적뒤적하면 CCS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거나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많이. 이거는 설정의 문제니까. 가능한 많이 예전 거.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프로젝트 폴더들이 있다면, USB에 복사하셔서 본인의 그 방금 ECCL GSP 폴더 있죠? 글로 임포트를 하십시오. 자, 근데 너무 버전이 오래된 거. 대표적으로 우리 CCS 3.3 버전은 임포트가 안 돼. 지금 임포트가 된건 최근 CCS 스킬이 된 거고, 완전 오래전 거는 지금 임포트 프로젝트가 안 됩니다. 물론 3.3 버전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우리 MFT 만들었잖아. MFT 복사한 다음에 소스 코드만 복사해 와서 새로 만드는 거야. 그거를 연습해 오라고. 그래서 가급적 많이 만들어 오는 게 숙제고, 누군가 한 명은 꼴찌를 하겠지? 꼴등 한 명. 자기 컴퓨터에 등록된 프로젝트 숫자로 볼 거야. 빨간 거 없다는 조건으로. 빨간 거 있으면 안 되고. 꼴등 한 명이 커피 쏘는 거 하죠. 커피 없으면 입구에 가서 커피 사오기. 입구라는 건 여기 앞에 입구 아니야? 저기 입구. 누군가 한 명은 꼴찌다. 1, 2, 3, 4는 관심 없어. 제일 조금 해온 사람 한 명. 그게 숙제입니다. 다음번 수업 때까지.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은 출장 있을 거고, 월요일 날. 월요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어? 아, 그런가요? 공부해야지. 어쩌라고. 여자친구 없잖아. 전 대구에서 올라올 거라서 그냥. 농담이고. 26일 날. 26일 날 보는 거요.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